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입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에서 지하층 H파일 해체 작업과 그 전후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지하층에 합벽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많던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되었던 흙막이 스트레트와 음지 말뚝 등의 H파일이 없어지고 철근 배근이 일정 부분 진행된 모습입니다. 터파기 공사 착공과 함께 흙막이 공사에서 설치된 수백 개의 H파일들, 상하와 좌우로 설치된 메인 스트러트, 서브 스트러트, 코너 스트러트, 뒷장, 메인 파일, 포스트 파일, 토리판 등등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상하로 2단 스트러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러트와 잭, 띠장, 토르판, 지지대, 지하층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게 되면 2단 스트러트 중에서 하부층의 버팀보들은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후속 공정인 철근을 배근해서 각각의 벽체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닥 슬라브가 타설이 되고 먹매김 이후에 철근 작업을 위해서 반장님이 실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하 버팀보 중에서 하부 스트러트를 해체한 후에 외벽급 부집이 설치된 모습인데요. 그 다음 공정이 합벽 콘크리트 타설이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의 지하층 골조, 뼈대 공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저라 불리는 명칭과 같이 저 거푸집은 단단하고 견고하면서 위협적이고 위압적인 모습을 갖춘 마치 철기군을 연상시키는데요. 저 스틸 합벽 지지대가 지하 외벽 전체를 든든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주 합벽 콘크리트 타설을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대략 60여일 동안 지하 외벽 흙의 압력, 투합을 상하 좌우로 버티고 보호하고 있었던 지보공의 흙막이 역할이 끝나고 해체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안전사고 하나 없이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작업 내용인 스트러트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정이 끝나고 지하층의 각 벽체에 대한 철근 배근 작업과 거푸집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 후속 공정에 대한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였습니다. .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